이거 전술 시뮬레이션 모드 성체 6 같은 경우 원래 위초고밖에 없어요. 이 조조 선책 유비 셋밖에 없고 요거를 이제 제가 지난번에 클리어를 했었는데 이 사마이가 이 셋을 클리어하면 히든으로 나옵니다. 저기 이제 사마이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왕,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괜찮으십니까?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꿔서 말이오. 세 마리의 말이 같은 야물통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꿈. 마든과 그 아들의 모반 생각해서 그들은 이미 죽었고. 여물통. 조씨가 쓰며 싸움의 무기인 말을 조씨가 기른다. 세 마리를 동시에 기르는 것이니까 길몽이 틀림없다. 자, 조조는 뭔가 좀 낌새를 챘어요. 낌새를 느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위에 태화원 227년 조조는 사망. 손자인 조예가 제위에 오른 해의 일. 자, 조예. 조비도 죽고 조예. 촉한의 제갈량이 기산에 진출하여 하후 모 조진을 격파했다. 하후 무겠죠? 사마이에게 촉한군 요격을 명령합니다. 장합, 단중에서 장안으로 향하는 길로 가장 가까운 길은 어디냐? 좌우국을 지나 똑바로 장안으로 가는 길이겠지요. 오타가 많네. 제갈량은 서쪽을 향해 기산을 통과하는 길로 장안을 가고 있다. 제갈량 항상 안전빵. 항상 기산, 늘 기산, 맨날 기산, 그놈의 기산. 견실한 방법으로 오고 있대요. 자, 사마이가 단단하게 수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님,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조건을 요격할 예정입니까? 오직 하나 쉽게 조건을 퇴각시키는 책략. 그것은 어떤 책략일까? 하무무 가정! 오, 가정에서 기습을 감행한다. 매복해서 축군의 선봉을 격파한다. 저, 요거 좀 묘한데? 가정 전투네요, 첫 번째 전투는. 저, 가정이면, 연희대로는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갑자기 기습을 가하는. 축군에 이미 가정이 군대를 보냈다. 도발만 안 하면 되겠죠? 도발만 안 하면 가정을 향한 군대는 누가 이끄고 있느냐? 마속. 아, 역시 가정은 마속을 빼놓을 수 없지. 다음 달 가정의 날 특집 저기 해야 되는데. 자, 마속이 옵니다. 가정 전투. 누둥 탁. 이거 저희가 파란색인가요, 설마? 야, 씨, 뭐, 아니, 유선이 72,000이 있어요? 야, 이거 난이도가 왜 이래? 잠깐만. 우리는 사마이, 신탐, 사마사, 신이, 장합, 왕평, 마속, 고상, 위연. 뭐요,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지? 파괴하고 위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력이 78이 69. 와, 보상하고 위연. 이거 얘네 다 들어올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지점이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불태워서 죽여야 되나? 총대장이 또 위원이네요. 마속이 아니고. 왜 가정인데. 아니, 가정인데 왜. 야, 마속 산 위에 진을 쳐야지. 자, 감사합니다, 퍼블릭 비즈님. 이거 한번 일단 박살나 볼게요. 이거 여기서 막읍시다. 이거 산지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좁은 길 무조건 오거든요. 예, 여기서 그냥 저기 사마이하고 같은 킹 세워놓고 여기서 막읍시다. 위전은 누구야? 사마소? 사마소가 지력이 얼마나 되지? 자, 일단 고상하고 마속인데 고상을 좀 늦게 오게 할게요.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합시다. 신탐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오고 제일 꽂힌 장소 하나만 저기 본제 좀 갖다 놓을까? 신이, 신탐.
신이가 이쪽으로 와보자. 80대 후반 감사합니다. 그저 지키기만 하라고 했거늘. 신탐은 앞으로 살짝만 더 나가자. 여기서 고기방패를 좀 해주고 일단은 아 돌진으로 좀 빨리 갑시다. 돌진으로 빨리 가고 나중에 임전으로 바꿀게요. 장압 난이도를 어렵게 하려고 위원이 군단장이 된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이가 여길 지켜라. 여기는 못 넘는 산이에요. 네, 요거 이렇게 생긴 산은 못 넘는 산입니다. 와, 빠르다. 너무 빠른데? 자, 여기가 전장이 돼버렸네. 일단 근데 뭐 졸진으로 오긴 참 잘했다는 생각 들고요. 사마이는 이제 여기다 불을 붙여서 적군부대 선멸로 갑시다. 저격! 능력치를 일단 깎아! 신탐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마속이 없어요. 환장할 일입니다 진짜. 자, 적군부대 선멸로 갑시다. 제발! 화계 적군부대 선멸. 장압 신탐 했고 사마사 적군부대 선멸 가자. 자, 불장난 가자! 보상... 잠깐만, 보상 말고 아니 어디 왕평이 지력이 69지? 얘 저기 글도 쓸 줄 모르는데 저거 뿅! 와... 아무도 부상 안 당했어요. 이거 환장할 일이네 진짜. 어, 얘 뭐야? 아니 미쳤나봐. 왜 저래 쟤. 와 이거 뭐 산 넘어 산인데요. 어떡하지 이거. 장합 사마사 그래도 얘가 저기 안 걸린 게 다행이긴 하다. 마속은 아예 안 되고 보상이나 혼란시켜 봅시다. 첫 판부터 아주 재밌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 아 신이. 자 고상 혼란 좋고요. 기병 두 부대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 사마이는 그 자리에 대기하고 이거 화계로 이겨야 돼. 화계로 장압 신이. 신이도 저기 적군부대 선별로 가라. 사마사 불만 잘 붙어서 부상만 좀 시키면 이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성룡에서 횡령하다 끌려간. 지금 혼란 걸린 소리 들렸죠? 마속 부상 좋구요. 고상 혼란 좋구요. 자 부상 2스택. 우리 지금 내 병력이 사마인 사자 뒤로 좀 빼야되겠다. 사마인은 여기로 좀 빠져가지고 있읍시다. 와 이거 여기서 싸우는 건 답이 아니었나봐. 사마사 보상 19,000, 마속 11,000, 왕평 만.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게임이 안 되는데요? 산에 안 올라간 마속 너무 강하다. 보상 혼란. 음악이 바뀌었죠? 비트 주세요. 일단 첫판 감을 한번 보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감을 보고. 야 이거 사마이 어렵네.
리트. 아니 이거 마속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부상 많아가지고 마속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사마이가 먼저 죽겠네. 어, 3월 19일. 질 땐 지고 갈 땐 가더라도 마속 정도만 죽이고 갑시다. 고상 체력 30. 헝크 컷! 위나라 컷! 오케이! 자, 두 번째 전략! 본진에서 지키기! 자,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고상을 좀 최대한 늦게 오게 하고 사마이는 본진을 지키되 그 신이 같은 애들이랑 같이 갑시다. 야 이거 근데 되게 리셋이 되게 심플하네. 이거 세 번째 전략도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일단 두 번째 전략으로 가볼게요. 아,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왜곡 전투 시뮬레이션. 이게 전술 시뮬레이션 모드라서 그 사마이가 히든으로 나와요. 유비랑 조조를 손권을 깨면 히든으로 나옵니다. 어서오세요. 사마이는 불을 붙이고 장압도 불 붙이고 적군 부대 선멸. 세 번째 전술 하객진. 적군 부대. 저도 이 취직의 시험을 받고 있네. 네 덕분에 저기 확인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 오영제 아수라 백자. 그렇죠. 남자인지 여잔지 알 수 없네요. 불! 부상! 혼란! 부상! 아니 부상하고 혼란이 너무 안 당하는데 이거? 너는 왜 그래 또! 아 고상 일기토! 아니 왜 한 명씩 이렇게 아 목소리가 또 그러네. 버그 게임이네요. 버그만 게임. 감사합니다 아소엘리. 또 그러네 또. 자 고상한테 일기토를 걸러 가고. 아 저 녀석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신탐 신이도 가만히 있는데 이게 한 놈씩은 꼭 되게 방종이 걸리나봐요. 사마이도 불을 하고 삼사가 일찍 죽은 이유. 돈의 목소리 아주 이상하네요 진짜. 명령을 조회가 내리기 때문에. 됐다! 무력 37! 선제 공격 있다 얘. 나도 선제 공격하고. 얘 호통이면 떨어져 죽을 것 같거든요? 얘 저기 호통으로 죽입시다. 이놈! 오? 일격필살? 컷! 부상 일기토가 있었구나. 호통에 놀라 떨어져 죽었어요. 태왕색 패기. 왕평! 왕평 한번 해보자. 장압. 왕평하고 일기토 한번 해봅시다. 보통이 효과 아주 만점입니다. 왕평 일기토만 되면 이거 해볼만한데? 마속 부상 1스택. 오오오 야야야야 사마사야 니가 여기 털어주면 영웅인데. 아 장압 컷. 아 이거 알겠다. 나 이거 깨는 방법 알 것 같아요. 이게 고상을 저기
장합이 일기토를 걸어 죽이면 위연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합만 저기 공상 일기토를 하고 저기 하자. 딱 알겠네. 소설에서 소리 질렀더니 죽은 장수. 뭐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마이가 버텨만 다오. 하후거리였나? 아, 기병대는 이길 방법이 없네. 오케이, 한 번 더 리트하자. 아, 알겠어.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뜬뜬뜬뜬뜬뜬뜬. 컷! 오케이. 자, 이제 이겼습니다. 확실히 이겼어요. 군량만 먹으면 이제 사기로 이길 것 같죠. 예, 딱 그렇게 이기면 될 것 같아요. 군량 고상 일기토하고 장비의 외침에 놀라서 죽은 하우걸. 장아비가 일로 가라. 사마사는 저기 사마이랑 합체하고 사마이는 요렇게 하고 신탐도 저격 그 자리에 가만히 신이도 사마이랑 합체. 제발 방종만 걸리지 마라. 자, 왔어요. 확인. 위전은 여기로 걸어줍시다. 확인. 얘네가 적군부대 선멸로 해야지 사마이가 안 맞죠? 이렇게 해서 좀 나가줘야 되고 장합은 얘랑 일기토하고 신탐 불붙입시다. 적군부대 선멸 가자. 우금이 마추에게 화살을 쐈는데 그 뒤에도 이감이 맞아 죽었다. 세상에. 마속부상. 왜 축군이 들이받는 건가. 아, 이게 천하인에 대한 적이죠. 고난입니다. 고난. 아니 위전을 안 보냈나? 보냈죠? 보냈습니다. 그렇지! 호통. 이리와 보상. 오! 뭐지? 얘 잡아야 되는데? 화살 한 대만! 화살 한 대만! 아, 그렇지! 아우, 다행이다. 끼아토! 여기서 이제, 신타미는, 불량고로 뛰어. 자, 사마이 화계. 왕평한테 위전 보내가지고, 왕평 대 저기, 장합의 일기토도 추진해 봅시다. 일격필살. 일격필살 써볼 거 그랬나요? 이거 잡은 겁니다. 죽이진 못했고요. 잡았어요. 화계 일기, 이동. 신이하고 사마사만 딱 굴붙여주면 되겠어. 가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왕평 부상까지. 오, 너무 좋아요. 야, 이건 깼다. 그죠? 이건 깼습니다. 선제 공격하고, 필살기 쓰고, 아니, 생포하고, 이렇게 하자. 필살기 쓰고 생포합시다. 미연이 안 나온다. 또 설레발. 슝! 그래, 그래, 그래. 오! 제법 까불어요. 아, 끝났어. 그렇지. 이거였어. 사기 16. 이겼어. 쉽네. 3트째.
삼트를 하며. 어 쉽네. 이지 이지. 사마사도 불. 어차피 일기토 금지. 다음부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장압도 없을 거고. 삼수 성공! 브라보 브라보. 사기 2. 자 가정전투 승리. 쉽게 끝냈습니다. 다음 마숙이 가정에서 패배를 당하자 사마이 예측대로 촉한군을 한중으로 퇴각한다. 그 후도 제갈량은 북벌을 반복했으나 항상 보급의 어려움을 겪어 장안 탈취를 일으킬 수는 없었다. 으아. 위에 청룡이 234년 제갈량은 다섯 번째 북벌을 감행하여 오장원에서 사마이가 이끄는 위군과 대치했다. 오장원은 쉬운 편이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야 오장원 전투네. 축군의 사신이 선물과 서신을 가지고 왔대요. 저거겠죠? 사마이 도발하기 위해서 여자 옷이겠지? 여자 옷 안 나오니까. 여자 옷 뜻을 알 수 없다. 서신을 읽어봐라. 중달 그대는 대군을 피하는 대장이면서 결승을 피하고 살금살금 틀어박혀만 있으니 무슨 짓이오. 여자처럼 패기가 없는 그대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보낼 테니 잘 받아주시오. 사마이는 여자 취미가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뜨끔. 아버님 이런 굴욕은 참을 수 없습니다. 당장 출진하여 축군을 쫓아버립시다. 당황하지 마라. 우리가 단단히 수비했기 때문에 적은 손댈 수가 없단 말이다. 그것보다 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승상님은 잘 드시느냐? 얼마나 주무시느냐? 이거구나. 공명님은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군무를 하고 계시다. 식사하고 계시냐? 바쁘셔서 충분히 식사하실 틈도 없습니다. 서신 입장에서는 우리 대장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적에게 정보를 줄줄줄. 호구조사. 아 잘생겼어요 제갈량. 선물은 받았지만 화를 내지 않은 사마이. 그래 달리 뭔가 특별한 일은 없었느냐. 승상님의 나날의 생활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군무에 쫓겨 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잘했죠? 그래 알았어. 이제 물러가도 좋소. 예! 스파이. 자 이제 물러나면 이제 혼자 한마디 하겠죠? 제갈량. 이놈 중달, 내 수명을 어림잡고 있느냐? 제갈량은 이제 자기 수명이 오래 남지 않아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래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대요. 중달과 공명이 있어서 마지막의 싸움터가 될 오장원에서는 이미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오장원 전투 두둥탁. 자 제갈량 잡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라님. 병력 많다 근데. 오 산악 기병 산악 강유하고 저기 위연하고 마대하고 왕평하고 제갈량인데 우리는 사마이 사마사 손예 악침 장호거든요. 어차피 유선이 사기가 80이에요 이거 그냥 저기 지력 낮은 마대나 위연 같은 애들 저기 사마소가 뻐꾸기 걸고 그냥 깎아먹으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장수가 좀 빡센데. 자 한번 가봅시다. 사마사는 아빠랑 같이 붙어있자. 라인업 차이는 대단한데 다행히 제갈량이 뛰어오지 않죠. 야 얘는 좀 너무 심했다. 아니 그래도 악진의 아들 아니에요? 통솔 41 무력 45면 채화
채화급인데 채화? 채화 체중급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장루의 아들 장호는 뭐 잡장이구요 그냥. 와 어렵네 어려워. 능력치가 심각합니다. 채화님 일기토우도 못 걸겠네. 걸 수가 없죠? 시나리오 전용 능력치 온다 온다. 뭐야 이거. 오! 우와! 중달님 명령대로 수도로부터 원근을 입고 달려왔습니다. 묻혔다. 와 조예군 19만 2천 곽회 기병대 보세요. 야 야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이거. 와 하후시들 다 나왔네. 와 투구만 바뀌고 얼굴 다 똑같네요. 얘 눈이 좀 이상한데. 아니 얘 눈이 왜 그래. 얘 하후하 어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려놨지? 자 갑시다. 공명한테 돌격해서 끝냅시다. 버텨줄 동안 공명한테 갑시다. 유전자의 힘. 위대한 유전자의 힘. 눈썹 갈매기 로한 기병대. 간달프가 왔다. 아 이건 쉽네요. 아 쉽다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 쉽네 확실히. 오이 요하 장억 5반 장익. 진짜 총나라 후반기 올스타는 다 나왔어요. 여기 지금 총나라는 다 나왔는데 이 로한의 기병대가 들이받으면 네, 제갈량은 순식간에 녹죠. 다 기병대입니다 지금. 자 우리는 저 기병대가 성과를 거둘 때까지 불만 붙여줘. 그리고 저기 사마이 닿지 않게 시간만 끌어줘. 이러니까 위나라가 이겼지. 야 요건 좀 납득이 되는 전투다. 아주 납득이 되는 전투입니다. 기뻐요. 자 어이 불안 붙여봐라. 그렇지 그렇지 간다. 와 10만의 기병대. 제갈량도 녹습니다. 안되지 절대 안되지. 야 그래 아 위나라는 솔직히 이런 맛 아닌가요? 압도적인 그냥 이 병력으로 꺽 깎아버리는 이 맛. 그냥 꽉 꺾어버리는 이 맛. 이게 위나라지. 제갈량님 수명을 다하실 시간입니다. 제가 비록 촉바지만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은 사마이예요. 제갈량 컷! 자 세이브하고 넘어갑시다. 양평 포위전. 제갈량이 오정원에서 사망하자 촉하는 퇴각하고 위에서는 잠시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심지어 붙잡았어요. 오정원 싸움으로부터 3년 후인 경초 원년 237년 양편의 공손찬은 공손찬? 무슨 공손찬이야? 위는 절대로 죽음을 얕보고 있지 않다. 사마이가 옵니다. 공손년. 공손년이죠 공손년. 나로서 사마이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느냐. 무엄하다 윤직. 영토 안에서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개가 사람처럼 서서 걸었다. 밥솥으로 밥을 해 뚜껑 열어보니 찐 갓난아이가 있었다. 요런 나쁜 일들이 있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러나 공소년 나를 우롱하느냐. 용서할 수 없다. 이 자들을 베어버려라. 연희가 나옵니다. 양평에서 거병을 했어요. 천년 동안 놀림받는 거 그거는 제갈량 편에서 나오죠. 포진! 요수의 병사를 모아 참호를 파고 포진. 자 사마이는 이제 요수에서 안 싸우고 본거지로 가죠. 본거지로 가면 이제 황급히 돌아올 것.
그래서 양평으로 갑니다. 이리하여 사마이는 양평으로 진군하고 당황해서 뒤를 쫓는 공소년군은 복병으로 격파. 그러면 이제 최종 양평 공성전만 남아있겠네. 아, 공성전인가요? 공성전이면 좀 빡세겠는데? 야, 이거 공성전인데 조예군이 24,000이고 공소년군이 6만이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이거는 좀... 사마이 5,000, 5,000, 5,000, 5,000 사기 80. 야, 이거 잠깐만 기병이 달려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 갑시다. 제가 오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야, 그래도 좀 양심적이네. 양심적인 게 공소년이 병사가 많아서 그런지 정무청을 지키러 갔고요. 비현하고 양조만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이길 수 있겠다. 사마이가 돌진으로 저기 요렇게 가고 호주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하우패도 사마이 따라서 가. 사마사는 또 저기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그나마 장수가 적어요. 적장들이 그나마 장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양조한테 혼란? 아무 의미 없네. 대화에 나온 애들은 저기서 아마 죽었겠죠? 위수전투에서. 가자. 성문 깨러. 성안으로 돌입하여 정무청 점거한대를 때 명령 내려놓고 통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마사도 마찬가지로 정무청 점거로 가고. 문제는 기병대한테 맞으면 안 되거든요? 기병대 움직이면 봅시다. 사마이는 이쪽. 저기 정무청 점거. 아우페도 이쪽. 그 전략은 사기가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문을 뚫은 다음에 한 부대는 요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성문을 열고, 이게 아마 성문 하나당 사기가 20, 15에서 20 정도 깎일 거거든요? 만약 20 깎인다 그러면 성문 열어도 이거 게임은 끝납니다. 자. 극강 무도와 나무. 자, 사마이는 임전으로 여기서 두 턴 놀고 가자. 이제 비현한테 혼란을 겁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문이 298이면 두 턴 정도일 것 같거든요? 사마사가 한 턴. 이제 돌진으로 가자. 한 턴, 두 턴 하고 세 턴에 여기를 열러 갑시다. 그리고 호준이 하후 위 한 턴. 여기는 가지마. 아, 알아서 열 거야. 알아서 열 겁니다. 가자! 사마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사마사 할 때 47, 사기 47 이쪽으로 가고. 사마이는 지금 빨리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아요. 여기 뒤에 비현 쪽에다가 화계를 걸어주고. 호준이는 여기 얼마야? 방위도 130. 여기도 금방 열렸어. 다 불태워버려 그냥. 다 불태워버립시다. 호준 하후위
사마이는 저기 제자리에 가만히 있자. 예. 요것만 깨고 가만히 있을게요. 괜히 갔다가 죽을 것 같아. 기현한테 혼란 걸고. 사마사는 여기 열고. 정무청 점거로 갑시다. 가자. 가보자. 비현을 물러나오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자, 성문 3개 열렸습니다. 사기 몇이야? 47. 42. 야, 막아라! 갓! 휴방 없이 매일 방송. 아이디가 이상해지셨네요. 공손창 컷! 사마이는 역적을 토벌하여 조에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조에는 사망 직전에 조상과 사마이에게 뒤를 부탁했다. 자, 조상이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조의 사후 실제로 권력을 장악한 자는 조상이고 친척들에게 요직을 주고 이익을 농단하고 사욕을 채웠다. 명예직으로 추대된 사마이였으나 기회를 보아 거병하여 재빨리 낙양을 제압했다. 아, 조상 일당을 처단했네요. 사마이. 자, 위의 실권은 이제 완전히 사마일족의 것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조위가 망했죠. 조조감은 산마동주의 꿈은 조씨의 천하가 사마씨에게 빼앗겠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 맨 처음에 나왔었죠. 말 세 마리가 구유에서 밥 먹는 거. 위의 감로 2년, 257년. 이때 이미 사마이 사마사는 죽고 사마소의 시대가 되어 있었다. 아, 사마이가 없어요, 이제? 요 가충 나왔네, 가충. 주공은 확실히 위에 전국의 사람이 모두 주공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 내나느님 반갑습니다. 자, 고평령사변. 위에 조씨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도 많을 것. 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신 후에 큰 사업을 하는 건 어떤가. 누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가. 수춘의 제갈탄. 제갈탄. 사마이 없는 사마이. 군단장 없어요. 회남 땅은 광구검 등이 거병하고 돌아가서 사마이님이 친히 진압을 했다. 오하의 국경이 있고 수도이면서 머니 그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하기 어렵다. 수춘. 자, 군대를 위로하겠다는 명목으로 회남을 방문하여 제갈탄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라. 가충이 갑니다. 사마이 전술심인데 사마이가 죽었어요. 정동대장군 제갈탄 만나러 갑니다. 사마서 주사를 도모하고 처형된 하우현과 친했다. 그렇기 때문이죠. 자, 제갈탄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쓸게없습님. 오늘 휴방인데, 예, 테스트 방송입니다. 가교의 아들, 위의 녹을 받으면서 배신한 생각인가요? 아니, 그런 괘씸한 사람이 있어서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전작께서 만일에 일이 있으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충이 낙양에 돌아와서 일을 보고하자, 사마소는 제갈탄을 낙양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위험을 짐작한 제갈탄은 드디어 반기를 들고 거병. 아들 제갈첨을 인질로 오해후 보내어 원군을 요청했다. 제갈청? 처음 듣네. 사마서는 위제 조모의 친정을 억지로 결정하고 자신도 나중에 출진하여 제갈탄이 농성하는 수춘을 향했다. 수춘 포위전 두둥 탁. 새벽 5시 아닙니다. 쉐인 맥맨 아닙니다. 제갈청. 아니, 이게 뭐야. 이건 좀 너무 열악한데? 아니, 황제군이라면서. 이게 뭐야? 조모씨는 31, 29, 18, 21이 매력 100인데요? 와... 진건이, 귀염둥이 왕기, 68세. 저 얼굴이 68세래요. 와, 세상에. 참군도 없어요. 이거 좀 너무한데? 적장은 문왕. 와, 문왕 처음 본다. 저 삼국지 6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문왕 처음 봐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문왕이. 20대 진복과 데뷔되는 68세 아기 왕기.
이게 뭐야 진짜? 사마소가 오겠죠? 와야 되겠지? 문항 볼 일은 진짜 거의 없고요. 문음! 문음 이렇게 생겼고 문음은 좀 봤었어. 5강! 오 후반기 장수들 제갈탄까지 나이가 다 젊네요 얘네들. 일단 얘네가 군량고 털러 오는지 한번 봅시다. 얘네가 병력이 압도적이라서 군량고 올 수도 있거든요? 한 턴 지켜보고 안 오나? 안 오네. 다행히 그리고 저기 제갈탄은 본진 지키러 갑니다. 없나? 없구나. 와 왔다! 음악이 바뀐다. 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마소가 왔습니다. 쟤들 때문에 안 오냐. 그죠 후반기는 다 노잼 시나리오라서 볼 일이 없어서 처음 봅니다. 야 이래도 52,000이야? 그래도 애들 일러스트 보는 맛이 좀 있네요. 후반기 종회 주태 이거 짭태 석포 호분 종회 종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종회 호분 호분이 제일 잘생겼다. 사마소 자 방위도 1183 이게 양평하고 좀 다르죠? 자 성문 뚫고 빨리 갑시다. 이거 가능하면 여기 그 정무청과 가까운 성문이 여기죠. 서문하고 북문이기 때문에 서문 북문을 공략을 하고 이 부대들은 성문 열고 나머지는 정무청 때리는 걸 합시다. 이 남문은 약간 페이크로 줄게요. 여기는 페이크로 줍시다. 제일 후진애가 누구냐? 여기 있구나 조모씨. 조모씨가 여기서 어그로를 좀 끌고 진건이 제갈탄 2만 총대장 잡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쪽으로 가고 이게 본진 군량고도 털러 올 수 있죠. 그래서 병력 좀 즉은해 저쪽으로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귀염둥이 왕기는 이쪽으로 오고 68세 사마소가 어그로 부대에 좀 같이 참여를 합시다. 가충이가 군사 5강 문음 문항 문음한테 뻐꾸기를 날려주고 호분 주태가 군량 지키러 가자. 호분 아 이거 약간 저기도 쳐야 되겠다. 호분이가 어그로만 좀 끌자. 여기 아예 찍어놓읍시다. 어그로를 좀 끌고 얘네가 뭉치지 못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석포 임전으로 여기 공격을 좀 찍고 감사합니다. 조모씨 야 주태야 그렇게 무빙을 치면 안되지. 아 너무 싫다. 전단이 왔어요. 손침의 명령으로 5도 조력하겠다. 오는 원군을 보내주었다. 175,000 아이씨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겨. 와씨 주의 전위 노래 또 바뀌었네. 우전 당자 전단 안되겠다. 이거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오해 말이 어딨어 진짜. 요렇게 하고 호분은 죽읍시다. 이거 여기 두 부대 하나 둘 셋 넷 조모씨 사마소씨 총 네 부대 여기 두 부대 여기 두 부대 같죠? 여기를 뚫고
정부청 파괴하러 가자. 어, 이거 손과 총대장 싸우면 기병이기 때문에 답이 아예 없습니다. 가자. 조모 씨도 일로 빨리 와. 정부청 점거로 사마소도 마찬가지로 저기 정부청 점거로 해서 빨리 들어갑시다. 무듬 뻐꾸기 좀 제발 걸려라. 그리고 군량고는 버릴게요. 이거 군량고 갈 시간이 없어서. 석포도 페이크 그만 넣어. 그냥 바로 와. 자, 가자. 여기에 올인. 야야야야야야야. 아유, 모닥불 하나에 걸려가지고. 아니 또 걸렸어요 모닥불에. 아, 너무 싫다. 온다 호분아, 영웅이 되어줘. 불 붙여가지고 저기 애들만 못오게 해, 기병대만. 아, 얘네가 지금 이 모닥불에 하나 걸려가지고.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조모는 성문만 끼고 제자리 있자. 이거 가면 안 돼. 아, 호분이 먼저 갑시다. 호분아 버텨줘. 안 돼. 온다. 얘네 어디 가냐. 아, 얘 움직이질 않아요. 야, 조모씨부터 패네. 런. 조모 런. 종혜야, 불 좀 붙여줘. 주태도 불 좀 붙여줘. 이거 한 번만 도망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씨. 아, 더러운 시나리오네 이거. 아씨. 아, 역사가 바뀌었어요. 제갈탄의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조모 씨가 일로 가고 이거 여기를 뚫고 가자. 여기 올인합시다. 나 이거 알겠어 이거. 그리고 조모 씨는 어? 이쪽에서 어그로를 끌어. 이렇게 때려놓으면 애들 저쪽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도발 사용 금지입니다 지금. 네, 오늘 치즈닉 단독 송출 테스트 방송입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왔다! 이놈 사마소 뭐라 했는데 못 봤네. 너넨 죽었다. 요건 이겼어. 나 이거 딱 알 것 같아. 알겠어 리트. 아, 바로 이겼습니다 지금. 벌써 이겼죠? 멋쟁이 석포가 오나라를 좀 막아주라. 정부청이죠, 정부청. 아, 짐에게 원정 나오게 하고 자기는 늦게 오다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투였구나. 이게 돌려보기가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조모는 돌아가자. 잉! 가자! 때려 부숴라! 위나라의 용사들이여! 어, 개무서운 부대. 여기다가 불을 붙이고 이렇게 선멸로 넣어놓읍시다. 변수는 없죠? 거의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런대로 훌륭한 짓거림.
자, 너희 늦어. 내가 더 빨라. 늦었죠. 정무청이 떨어지는 거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마소가 죽지 않는 이상 7차원이죠? 불! 어차피 수춘성 관심 없어. 불. 나머지는 수춘성만 때립시다. 종에도 불. 와, 얘 1인 부대로 미쳤다. 활약. 적폭 컷! 컷! 자, 대망의 엔딩까지 이제 한 발 남았네요. 오토벌전. 엄베코는 월요일날, 아니죠, 내일. 네, 내일 또 이어서 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 방송이라서 저기 특별편 진행 중입니다. 네, 내일도 엄베코 합니다. 자, 사마소는 등의 종유에게 대군을 맡기고 촉토벌 명령. 위장 등해가 은평의 험준한 산길로 면죽을 습격! 유선은 항복했죠. 마마기가 이제 시원하게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사마소는 이 궁으로 진왕으로 봉해졌으나 함희 2년 사망하고 장남 사마염이 뒤를 이었습니다. 나왔네요 이제 사마염. 장각인지 장본지 사마염인지. 중신 테스트 방송. 조조는 찬탈자란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다. 주문왕은 자신이 천자가 되지 않고 아들인 무왕이 천자가 되었다. 조조는 자신의 문왕이 비기고 아들 조비에게 천자가 되도록 암시한 것이 아닐까? 우리 아버지는 조조와 비교해서 어떨까? 조조의 업적은 특별했지만 백성들은 그의 위세에 겁을 먹어서 친밀감을 가질 수 없었다. 조비는 사람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뿐 백성을 전혀 모모하지 않았다. 아버님은 촉병합이란 천에 비길 때문에 큰 공을 세웠다. 이 간신배. 이 간신배. 사마염은 위를 계승한다고 해요. 진짜 이거 황건자옥이죠? 초지를 잊으신 겁니까? 사마염은 검을 들고 후궁으로 들이닥쳤고 위의 천자는 사마소가 옹립한 조환. 조환이네요, 조환. 대하, 오늘의 위의 천하는 누구의 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니 얼굴이 왜 이래, 조한이. 아, 후반기 장수 너무 막 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만국의 군주 치곤 표정이 너무 좋은데? 조커인가요? 거기 있는 인물에게 천할 양보. 광기다, 광기, 진짜. 야, 성재 시작과 끝이 노란 띠를맨 수미상관. 장저리가 카바를 쳐주는데. 평온할 수 없는 광기. 사마씨의 공도 있었다. 사마요. 아, 닮았네요, 조. 찬타를 꾀하는 국적. 어? 으아! 오이! 퓨! 세상에. 우와, 수선대 설치하고 제위를 사마염에게 양도해라. 그렇게 하겠다는 조안이. 이리하여 위에 함이 2년, 사마염이 제위에 오르고 위는 망했어요. 함이 2년. 함의 의지. 위가 한해 선양을 받은 지 45년 만이었대요. 위의 제왕 사마염은 조부 사마이를 선제, 사마사 경제, 사마소에게는 문제라는 칭호를 내렸대요. 오해 선언은 상당히 황음무도. 왕준이. 자, 손호, 폭군 손호. 겨우 45년밖에 안 갔네. 자, 가춘과 왕준. 그리고 두예. 야, 후반기 명장들 다 나오네. 오토벌은 이익은 있지만 해는 없다. 양호도 나오겠죠. 자, 오는 당장에 망할 듯. 오를 공격하면 고생하지 않고 쓰러뜨릴 수 있을 것. 장화. 그리고 황건은 또다시 거병을 합니다.
와, 수전이다. 환장하오네. 유수구 전투네요. 이게 마지막 전투야? 아, 좀 빡센데? 병력은 우세한데 수군이 많아가지고, 오, 심형! 이런 장수도 있었구나. 제갈정. 내가 고자란 말이오! 아아아! 장제. 손흠. 왕융. 우리 군단 봅시다. 사마부. 그러네요. 사마부랑 되게 비슷하다. 이거 근데 좀안 좋은데? 호분, 왕준. 손오군이 너무 부자네. 이거 우리 때려 박아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성취 11의 심의 극장이다. 자, 들이받자. 참군 없는 게좀 아쉽지만. 그리고 왕혼이 그나마 통솔력이 좋으니까 여기 방어를 좀 하고 가자. 무력 28. 자, 심형만 옵니다. 후반기 장수들은 답이 없어요. 뭐야 이거? 아니 도준이도 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모두들 포기하지 말아라. 도준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오를 쉽게 멸해선 안 돼요. 장제. 이사님 도착. 마이클 오원도 왔네요. 어우. 우리도 원군 오는구나. 두예와 중심 장군, 주지 장군. 병력 살살 녹네요, 진짜. 세계대전. 아, 심형이 이거 어떡하냐. 아, 몰라. 들이받아, 그냥. 답 없어. 가자! 와, 씨. 자, 장제냐, 왕준이야, 왕준이야, 장제냐. 먼저 죽는 건 누구냐? 이기나요? 안 돼! 진도준! 안 돼! 다시 돌아왔네. 이긴 거 같죠? 거의 다 이겼습니다, 지금. 왕혼이가 죽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량고만 털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케이, 이겼어. 장제스, 컷! 손오 군량 진짜 많다. 이 구역에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최종 엔딩. 진군은 오군의 주역을 격파하자 바로 파죽지세로 건업에 접근했다. BGM 왜 이래? 자, 천하통일 엔딩이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상이 배신하고 성문을 열어 적을 끌어들인 모양입니다. 뭐라고 이제 끝장인가? 손오가 숱이 참 많네. 해야 서두르지 마십시오. 일단 항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 알았소. 진나라 장수 왕준에게 서신을 보내라. 예! 이 병사는 진짜 오래 산다. 이리하여 오는 손오의 항복으로 멸망하고 이 영토는 모두 진의 것이 되었다. 설종의 아들. 그럴 수 있겠네요. 진나라 정수 왕준은 개선할 때 손오가 사마용과 만날 수 있도록 낙양으로 데리고 갔다. 이게 성취 찐엔딩이네. 저도님 잘 오셨소. 짐은 그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었소. 저도 역시 강동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그래! 그래! 진짜 황건적 같다. 선우님, 그대는 강남에 있었을 때 사람의 눈동자를 반했다면서. 또 낯가죽을 자르고 벗기는 일도 했다고 들었으만 그것은 무슨 형인가? 주군을 죽이고 주군에게 불충한 짓을 한 신하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그렇습니까? 가춘 꼼짝도 못하네. 이리하여 삼국은 사마염이 의해 통일이 되었습니다. 와... 천하의 대세는 합친 지 오래되면 갈라지고 갈라진 지 오래되면 꼭 합쳐지는 법! 유선은 진시 7년, 선우는 태강 4년, 조화는 태안 원년에 각각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선조 모두들 살해되지도 독살되지도 않고 일생을 마쳤던 것이래요. 와, 좀 묘하다. 진짜 묘하다. 결국은 위초고의 정식 후계자들이 평화롭게 죽었다. 끝. 자, 요렇게 이제 끝이 났네요. 유선은 멍청하고 야욕도 없는데 죽일 필요도 없었을 듯. 야, 오늘 이제 이렇게 삼국지 남아있던 숙제 사마이가 남아있었죠. 네, 이렇게 이제 숙제를 또 끝을 냈습니다.